더 나은 교육을 통한 더 나은 삶. 교육을 위해 살펴볼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학습 동기 높이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학습의 원동력이 되는 학습 동기.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동기는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걸까요? 아이나 어른이나 언제 무엇을 배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과제를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며 난이도가 적절히 도전적일 때 동기가 상승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이의 학습 동기를 높이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권을 아이에게 넘겨주자. 우리 아이가 농구를 하러 가려고 해요. 그때 우린 어떻게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너 숙제 많으니까 농구하러 가지 마. 이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농구하면 숙제는 몇 시쯤 할 계획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겠죠. 명령하지 않고 선택권을 주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선택권을 주는 화법 속에는 내가 당연히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언제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하면 된다는 의미까지 들어있습니다. 비언어적 요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얼굴 표정은 굳어있고 목소리는 올라가는데 말만 다르게 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들이 더 효과가 큽니다. 학습 동기를 높이는 방법. 잘못된 믿음을 바꾸도록 한다.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쟤는 머리가 좋아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공부 못하는 아이로 규정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고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학생쯤 되면 좋은 대학을 가야만 성공한다는 부모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성적이 그 정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인생 자체의 꿈을 갖는 것을 포기할 수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긍정적 자기선언을 하도록 유도한다. 긍정적 자기선언이란 자기 성공 예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굉장한 위력을 가집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짧고도 깊게 와닿는 경고.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말을 듣으면 좋습니다. 난 머리가 나빠. 난 이런 걸 풀 수 없어 등의 부정적 자기 선언을 찾아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 성공적 예언을 만들어준다면 그것들이 모여서 아이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닌 노력과 끈기를 칭찬한다. 결과가 좋으면 성공, 나쁘면 실패라는 이분법적 개념에 익숙해지면 결과 위주의 사고를 갖게 됩니다. 90점을 받기 위해 매일 3시간씩 스스로 공부하기를 실천했다면 결과가 88점이어도 성공한 것입니다. 아이는 공부 전략이나 공부 시간 등의 조정 등 원인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노력과 끈기를 칭찬해야 합니다. 결과를 칭찬하면 할수록 아이의 자기주도성은 떨어집니다.